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요? 치료 안 하면 나 얼마나 살 수 있죠? 서너 달?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, 석 달은? 또 모르지. 진통제 같은 거 쓰면.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. 또 그놈의 의사육내.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죠? 맞아요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도 남편은 안 믿을 거예요. 그만 일어납시다. 오늘은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할 것 같아. 난 기적 같은 거 안 믿어요. 치료 안 받으면 남현주 씨 죽어요. 수술합시다. 현주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혹.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수술 방법 찾아낼게요. 그게 악성만 아니면 다른 종양은 문제가 안 돼요. 수술이 성공했다고 합시다. 그래서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5년 뒤에 뇌종양 같은 거. 날 살려준다고 돌아가신 부인이 살아서 돌아오진 않아요. 그래서잖아요. 나 같은 케이스의 환자만 보면. 그래서가 아니야! 내 말 잘 들어요. 내 와이프, 내가 연구를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올까 봐 자신의 병을 숨겼어요. 그 사람도 남현주 씨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머릿속에 종양을 갖고 있었지. 그 사람, 이 세상 어느 의사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돌아오길 바랬던 거야. 세상에 남현주 씨 같은 환자가 남현주 씨 혼자인 줄 알아요? 못 알아내셨잖아요. 그래서 내 와이프 흉내 내는 겁니까?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거짓말하는 거냐고.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.